청정실록 3권 청종 2년 1월 10일 을의 다섯 번째 기사 1400년 명건문 2년 경연에서 한나라 때의 삼로 오경과 불교의 길흉화복 사례 등에 대해 배중륜 하륜과 논하다. 경연에 나아가서 한나라의 삼로 오경의 일을 물으니 시간관 배중륜이 대답하기를 옛적에 명제가 사무오경을 높였는데 마치 우리 국조에서 국사 왕사를 높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였다. 지경연사 하윤이 말하기를 전하가 점점 부처에서 혹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인이 부처를 좋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미혹되는 것과는 같지 않다. 그러나 불씨가 화복으로 사람에게 보인 것은 잘못이다 하였다. 하윤이 대답하기를 불씨가 모두 미견과 미래를 가지고 인심을 현혹시키기 때문에 감히 평탄한 사응을 가지고 말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성인이 그 옳은 것 같으면서도 그런 것을 미워한 것입니다. 만일 화복을 가지고 말한다면 옛적에 석씨가 세상에 있을 때에 도적이 그 일족을 심히 많이 죽이었는데 석씨가 어찌하여 미리 말해서 그 화를 면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화복의 말이 그런 것을 여기에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리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인가 하니 하윤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정기가 뭉친 것입니다. 사람이 정신을 수련하면 모두 사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큰 조개가 보주가 되고 뱀이 명을주가 있으며 뱀과 조개가 어찌 물건에 착한 것이 홀로 이것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다만 전기가 뭉친 것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웃었다. 삼로 오경은 주나라 때부터 설치한 천자의 스승, 천자가 부영의 예로 대접하였는데 삼로는 삼덕을 아는 자, 오경은 오사를 아는 자를 말한다. 삼덕, 정덕, 강덕, 유덕을 말한다. 정종실록 3권 정종 2년 1월 10일 을의 여섯 번째 기사 풍해도에서 배에 머물러 있던 외인이 배네 척을 가지고 몰래 그들의 섬으로 돌아갔다. 정종실록 3권 정종 2년 1월 10일 을의 일곱 번째 기사 문화실랑 찬성사 이거이가 사직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정종실록 3권 정종 2년 1월 20일 을유 첫 번째 기사, 흥국사의 금부처가 땀을 흘려 충주원사 최유경을 보내 기양도량을 베풀었다. 7일 동안 하였다. 정종실록 3권 정종 2년 1월 20일 을유 두 번째 기사, 문화부에서 각품의 고시는 반드시 대성에서 서경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지 않다. 각품의 고시는 반드시 대성에서 서경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소는 대략 이러하였다. 고신의 법에 대성에서 서경하는 것은 염치를 권하고 사풍을 격려하자는 것입니다. 요사이 초장한 때를 당하여 사람 쓰기에 급해서 비로소 관교의 법을 행하였으니 이것은 일시의 권도입니다. 그러나 등급을 뛰어넘어 모람되게 하는 자가 자주 있고 서사의 원리가 벼슬이 사품에 이르면 곧 관교를 받아서 조금도 근신한 바가 없습니다. 관을 병들게 하고 직사를 폐하여서 염치가 일어나지 못하고 사풍이 아름답지 못한 것이 대개 이 때문입니다. 지금 국가가 이미 정해져 싸우니 마땅히 사풍을 격려하고 조정을 숙청하는 것으로 중심을 삼아야 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특별히 일품 이하의 고시는 모두 대성에서 서경하게 하여 선비의 기품을 격려하게 하소서. 정종실록 3권 정종 2년 1월 23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서쪽 북쪽 동쪽에 붉은 기운이 있었다. 정종실록 3권 정종 2년 1월 24일 기축 첫 번째 기사 햇무리가 서고 서쪽 북쪽에 붉은 기운이 있었다. 정종실록 3권 정종 2년 1월 24일 기축 두 번째 기사 경련에서 전백령이 진강하다.
동지 경영사 전백령이 강론을 마치고 아뢰기를 지금 겨울이 따뜻하고 봄이 추우니 마땅히 조심하여 공경하고 삼가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간합하였다. 정종실록 3권 정종 2년 1월 24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성관 등에서 제1을 불교의 힘으로 막을 수 없음을 아뢰다. 제2의 경고는 불신에게 비로소 그치게 할수 없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밤낮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천변에 대답하소서. 직영연사 하윤이 말하였다. 부처라는 것은 서역의 오랑캐 신인데 옛날에 서토 사람이 횡령 무도함으로 석가가 주나라 강왕 때에 나와서 널리 화복의 설을 떠버려서 인민을 속이고 달래었습니다. 한나라 명제 때에 미처 그 법이 중국에 흘러 들어왔는데 그 뒤부터 사람들이 대개 숭상하고 믿었습니다. 대개 불법은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히 하는 도가 아니고 온전히 인과 화복으로 말을 합니다. 사람의 생사 수요가 모두 명수에 관계되니 불씨가 어찌 능히 목숨을 길게 하고 짧게 하겠습니까? 하물며 불법이 중국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는 문왕, 무왕, 주공이 나이 거의 100세였는데 그 법이 중국에 들어온 이후에는 사람들이 일찍 죽은 사람이 많았으니 불법이 소용이 없는 것을 잘알수 있었습니다. 석씨가 말하기를 낳고 낳아서 멸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진실로 그 말과 같다면 석가가 어찌하여 79세만 살고 죽었겠습니까? 석가의 종형제로서 도적에게 해를 당한 자가 있었는데 석가가 말하기를 전인은 피하기 어렵다 하였으니 만일 실제로 전인을 알았다면 어찌 미리 알아서 그 화를 면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전인을 피하기 어렵다면 비록 부처라도 또한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인이라고 말하면서 곤육의 환란을 앉아서 보고 오히려 구원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지금 천년 뒤에 군신의 화복을 능히 할수 있겠습니까? 불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이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분명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나도 또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하고 말하기를 석씨의 도를 천하 사람이 모두 믿는 것은 반드시 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니 직영연사 권근이 말하였다. 사람이 형상을 받아서 태어나는 것은 오행의 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행의 이치가 마음에 있어서 오상이 되고 오행의 성쇠로 명을 알고 오행의 실상으로 병을 아니 이것은 현연한 밝은 징음입니다. 석가에서 지, 수, 화, 풍으로 형상을 받아 태어난다고 말하는 것은 무식한 것입니다. 임금이 옳게 여겼다. 오행은 만물을 생생하는 금, 목, 수, 화, 토의 오원소로 오행상생, 오행상극의 이치로 만물을 지배한다고 함. 오상은 사람이 항상 행해야 하는 다섯 가지 바른 행시, 곧 인, 의, 예, 지, 신, 또는 아버지의 의, 어머니의 자, 형의 우, 동생의 공, 아들의 효를 말한다. 정종실록 3권 정종 2년 1월 24일 기축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상소하여 각 품의 고신을 대간에서 석행하는 법을 세울 것을 청하다. 문화부의 소는 이러하였다. 도는 오르고 내리는 것이 있고 정치는 풍속으로 말미암아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를 차지한 자가 반드시 시대에 따라서 법을 세워 그 폐단을 구제합니다. 이것은 3대 성왕이 예제를 의논하고 법도를 제정하여 연역의 다름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국조의 출사하는 법이 반드시 대성에서 석행하는 것은 실로 인재를 엄정하게 선발하는 요도입니다. 지금 5품 이하만 본부로 하여금 서출하게 하고 4품 이상은 직접 관교를 받으니 인재를 쓰는 것은 한 가지인데 고신의 법은 나뉘어져 둘이니 성대의 오래 갈수 있는 법진이 아닌가 합니다. 대성은 인조의 이목과 같은 기관이요 공론이 있는 곳이므로 무릇 의첩, 시뢰, 구전 등의 일을 반드시 대성으로 하여금 살피게 하는데 하물며 여러 관원을 제수하는 것은 실로 국가의 중한 일이요 4품 이상은 벼슬이 더욱 높고 책임이 더욱 중하니 어찌 이목의 관원으로 하여금 살피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등은 청하건대 그 불과한 것을 조목조목 말하겠습니다.
여러 관원은 인주가 더불어 천직을 같이 하는 자들인데 사품 이상은 직접 관교를 받음으로 스스로 생각하기를 공론이 미치지 못하는 바라 하여 직사에 태만한 자가 매우 많이 있으니 사공이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그 불가한 것의 한 가지입니다. 수령은 백성을 가까이 하니 더욱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요행을 바라는 무리가 일찍이 이를 경험하지 않고 잡직을 인연하여 직질이 사품만 지나면 곧 관교를 받아 가족을 거느리고 부임하니 국가에서 어떻게 행실에 어질고 어질지 아는 것과 가도의 착하고 악한 것을 알겠습니까? 임소에 가서는 조령을 준수하지 않고 방자하게 탐호를 행하여 해를 백성에게 끼치고 원망을 윗사람에게 돌리니 그 불가한 것의 두 가지입니다. 산은 농에서 나오고 공과 상은 참여하지 못하는 것인데 지금 관교의 법이 한번 행하여지니 공상 천례가 천례도 오히려 모람하게 사진되는 것이 는 뜻이 있습니다. 만일 그대로 인습하여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조정이 혼잡하게 될 것이니 그 불가한 것의 세 가지입니다. 무릇 관직에 있는 자가 공론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불의에 빠지기가 쉬우니 대생에서 석영하는 것은 실로 사람으로 하여금 근신하게 하는 지극한 술책입니다. 만일 미연에 금지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착한 데 힘쓰지 않아서 반드시 의를 범하는 데 이를 것이니 그 불가한 것의 네 가지입니다. 전하께서 대를 이어 임금으로 태평한 때를 당하였으니 마땅히 사풍을 격려하고 조정을 바로잡는 것으로 일을 삼을 것이요 그 시행하는 법은 초창기와 같이 할 것이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관교의 법을 고쳐 특별히 대승으로 하여금 일품 이하의 고신을 서출하게 하여 백관을 바르소서. 사헌부의 손은 이러하였다. 관사를 설치하고 직임을 나누는 것은 여러 정사를 빛나게 하자는 것이요. 어기는 것을 다스리고 간택한 것을 규찰하는 것은 백관을 바르자는 것입니다. 대저 사람을 조정해 벼슬 시킬 때 만일 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조정 위에 두고 대관으로 하여금 고찰하게 하지 않으면 사풍을 격려하고 백관을 바르는 소리가 아닙니다. 옛날에 조칙으로 사람을 썼는데 만일 온당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중서성 문화성에서 모두 한결같이 논집하여 박정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관직에는 적당한 사람을 얻고 정사에는 잘못된 거조가 없었습니다. 고려 때 사람을 벼슬 시킬 때에 반드시 대관에서 석영하는 것은 이 방법을 쓴 것입니다. 생각건대 태상전하께서 개국하여 경영하실 때에는 인심이 이압하는 즈음이었으므로 곧 관교의 법을 써서 흥로가 있는 인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이것은 한때의 편의한 것을 취한 것이요 만세의 법을 남기자는 소인은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수승하는 운수를 당하여 초창기의 권위의 법을 마땅히 고쳐야 합니다. 만일 태상왕의 제도를 감히 경솔이 고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패단이 장차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무릇 선비가 몸을 경계하고 행실을 닦아 감히 방자하지 못하는 것은 진실로 대간이 그 뒤를 의논하는 것을 두려워함입니다. 만일 관교의 제도가 행하여지고 서합의 법이 폐지되면 관직에 태만하고 행실에 게으른 자가 거리낄 것이 없어서 만사라가 이로 인하여 무너지고 사풍이 이로 인하여 진작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전하의 유신의 정치에 만일 고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받아들여서 언로를 넓혀야 합니다. 지난번에 간신히 이것을 가지고 열거하여 올렸는데 전하께서 즉시 유윤하지 않으시니 신등은 간절히 전하를 위하여 애석하게 여깁니다. 원하건대 한때 권위의 제도를 고치고 고려의 고신의 법을 취하여 모두 대관에서 석영한 연후에 각각 그 직사에 나아가게 하면 사풍이 더욱 권장되고 모든 공적이 모두 빛나서 치평의 교화를 거의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두 소장을 도평 의사사에 내려 상냥하고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니 사사에서 아뢰기를 대간이 장신한 것이 사리에 윤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출사는 대관에서 새로 임명된 관원의 고신을 서경하여 내주던 일, 의첩은 대관이 서경하여 예조에 내주던 공첩, 시례는 시호를 말한다. 정종실록 3권 정종 2년 1월 24일 기축 다섯 번째 기사. 문화부에서 봉상시 소경 김첨을 탄핵하다. 김천이 건의하였었다. 본조 국학에 봄, 가을 두 정의를 당하여 문선왕을 제사하는데 참남하게 되례를 쓰니 예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빌건대 지정 조격 제군현의 품식에 의하여 양샌만 쓰소서. 그러나 본조에서 되례를 쓴 지가 오래인데 김첨이 경솔이 고치고자 하였으므로 탄핵한 것이다. 되례는 나라 제사에 소를 통째로 바치는 일이다. 원래 소, 양, 돼지를 아울러 바치는 것을 되례라 하였으나 뒤에 소만 바치는 것을 일컬어서 되례라 하였다. 정종실록 3권 정종 2년 1월 28일 갑오 첫 번째 기사. 29일까지 누런 안개가 사방에 끼었다. 정종실록 3권 정종 2년 1월 28일 갑오 두 번째 기사. 남제가 정안공을 세워 세자를 삼고자 하자 정안공이 듣고 크게 노하여 꾸짖다. 임금이 즉위한 뒤에 남제가 대궐들에서 크게 말하기를 지금 곧 마땅히 정안공을 세워 세자로 삼아야 한다. 이 일은 늦출 수가 없다 하였으므로 정안공이 듣고 크게 노하여 꾸짖었다. 임금이 적사가 없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모두 속마음으로 정안공이 세자가 되리라고 생각하였다. 정종실록 3권 정종